국어 같은 과목은 모의고사 때 분명히 1등급 만점이 나와도 수능날 정말 만점이나 1등급 맞기 어려운 게 국어 과목입니다. 상위권 대학을 많이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들 국어입니다. 국어. 수학이나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어는 그날에 정말 한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다 안 들어옵니다. 눈에. 실력 발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건 정말 기본 원리로 탄탄히 다지 않는 이상은 수능날 1등급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EBS를 풀면 풀수록 점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EBS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가장 제가 싫어하는 공부가 암기하는 공부예요. 지금 우리 이제 교육이 아쉬운 거는 수능이라고 나온 그 전에는 학력고사거든요. 수능이라고 나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전에 학력고사는 누가 많이 암기해서 그거를 푸느냐였거든요. 이건 죽은 공부다라고 해서 수능으로 바뀐 겁니다. 지문을 보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더라도 네가 응용력, 분석력을 통해서 답을 찾아봐랍니다. 근데 다시 역행하고 있죠. EBS를 달달달 암기하라고. 이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자 지금 실질적인 EBS라는 말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문상으로 봤을 때는 비문학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다시 쓴다. 문학은 자 EBS에 나오는 작품이 있고 절반은 안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 나오는 작품이더라도 우리는 한 20, 30% 지문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문제는 동일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선택지도 동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EBS를 달달달 암기하듯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학교 내신 시간에 A라는 시의 내용을 나는 A라고 배웠는데 수능을 와봤더니 선택지에 A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 그 순간 당황하는 거죠. 암기 공부의 폐해죠. 우리가 EBS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나중에 나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고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보는 연습용 교재일 뿐이지 그게 시험용에 딱 FM의 정석에 텍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없이 내가 문제를 많이 풀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풉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의 가장 기본은 모든 정답이 문제에서 기준을 주고 기준에 맞는 정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해석 능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밑줄 친 뜻풀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많이 푸는 순간 나의 주관이라는 능력이 더 굳어져서 수능날도 주관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풀수록 국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많이 맞는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게 불행한 겁니다. 수능날은 그걸로 안 되거든요. 수능날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풀어서도 안 되고요. 지문이나 작품을 암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바로 밑에 나오는 기본 원리와 법칙이라는 걸 익혀야 됩니다. 기본 원리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먼저 시를 가르치든 소설을 가르치든 비문학을 가르치든 그 영역별로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시는 어떻게 써야 한다고? 비문학의 설명문은 어떻게 써야 한다고? 제가 요번에 왜 수능 문제가 논리가 안 맞다고 이렇게 깔까요? 지금 과감히. 글이라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서론의 역할은 비문학의 서론의 역할은 본론의 앞으로 본론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죠. 근데 서론에서는 이 얘기를 해놓고 본론은 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의 단락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주제 위에 서론에서 1, 2, 3 말한다고 했으면 1, 2를 합쳐서 단락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1, 2를 단락을 맞춰서 만들거나 1에 있어야 될 내용을 2단락에 갖다 넣는다든가 이게 요즘 수능 지문이에요. 글쓰기를 알면 그 다음에 글 읽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시는 ABC 방식으로 써야 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ABC 방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돼서. 그럼 너무 쉽죠. 근데 그런 글쓰기 논리를 모르니까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문장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랑 글 읽기가 되면 어차피 글을 쓰는 사람은 출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의 유형을 보면 뭐가 나올지 다 출제가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학 지문을 읽는다. 그럼 과학 지문 보면 서론을 딱 보면 앞으로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그다음 본론은 그 핵심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려면은 핵심 기술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말해야 됩니다. 그다음 단락은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과학에서 쓰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문제 뭐가 나올지 뻔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 글의 핵심은 어떻게 이 기술이 작동하느냐죠. 그러면 작동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응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그림을 잘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응용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보기로 그림으로 바꿨을 뿐 둘은 같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도 글을 제대로 읽은 친구들이라면 요 그림에 나온 내용은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그림으로 바꿨네. 그러면 정답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과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출제할지 알게 되는 거고 출제하는 걸 알면은 정답을 찾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단계를 가르칩니다. 자, 국어 공부 단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본 원리를 깨우쳐야 돼. 좀 전에 말한 원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게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수능 전날까지라도 수능 국어의 범위는 없다. 작품을 아는 것도 아니고 EBS를 푸는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 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기본 원리가 안 보이면 국어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수능 전날까지도 나 이제 알겠어 라고 깨우치면 수능날 1등급이 나와요. 정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올해 서울대 의대 가려다가 이제 못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너무 이과형이 강해가지고 제 국어 수업을 1년 동안 들었지만 1등급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 전날 정말 딱 느낌이 와서 수능 전날 3시간 만에 10년치 수능 기출을 다 풀었답니다. 원리가 보니까 답이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죠. 그래서 2단계가 그 다음에 기출이에요. 왜 기출이냐면 그나마 수능의 가장 원리에 적합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원리를 풀면서 기출문제 푼다라는 건 왜 의무감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풀까요? 기출문제 푸는 방식은 원리를 적응해서 내가 원리가 아직 기본이 안 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되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죠. 다시 한번 수능은 범위가 없다. 기본을 쌓는 것뿐이다. 그러면 내가 문제 푼다는 목적은 안 되는 약점을 찾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다져지면 마지막에 EBS를 보면서 이거 틀렸네?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원리상 이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